자, 첫 번째 셀럽은 말했지 이야기는 스타벅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트위터 계정에 오늘 올라온 글인데요. 자, 스타벅스가 파일럿컵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시애틀 일부 매장에서 파일럿컵을 선보였다라고 하는데 스타벅스 코리아가 2025년까지 일회용 컵 사용을 완전히 없애고 탄소 배출량을 30%까지 줄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스타벅스 코리아는 2025년까지 일회용 컵 사용을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선언을 오늘 트위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네. 자, 최근에 뭐 저도 스타벅스 가끔 가지만 이 빨대를 네, 종이 그렇죠. 빨대 스트로를 바꿨다는 것을 저도 봤거든요. 이게 네. 환경 오염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썩는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스타벅스가 선제적으로 빨대를 종이로 바꾼 걸 봤는데 이제는 일회용 컵 사용을 완전히 없애겠다라고 네. 선언을 했네요. 뭐 이제 ESG 경영이 가장 뭐 이 필두로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든의 친환경 부분. 아, 근데 죄를 같이 하는 건가요? 예,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네. 굉장히 재밌는 게 하워드 슐츠라고 스타벅스 회장이 사실 네. 대선에 나가려고 준비를 했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참 재미난 게 시진핑 주석이 올해 1월 달에 하워드 슐츠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아, 뭐라고요? 좀 도와달라고. 아. 그래서 미중 이 관계를 좀 하는데 지금 좀 도와달라고 그랬고요. 사실 이제 스타벅스도 지금 뭐 중국에 한 4,700개 뭐 이런 그쵸. 매장을 갖고 있고요. 엄청나게 많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워드 슐츠를 비롯한 스타벅스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나가는 것들은 지금 분명히 어떠한 이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뭐 얘기를 했냐면 중국에다가 커피 산업혁명 지대를 만들겠다, 지구를 만들겠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부터 지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들이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는 부분들이 네. 예, 분명히 이제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스타벅스 매장이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한 달이 건너면 다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인데 거기 80개가 있고요. 우리나라 지금 뭐 보면은 한 1,460개에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수가 최근에 이제 네. 늘어난 것 같고요. 우리나라 스타벅스 1호점은 어디서 생겼는지 어디에 했는지 아세요? 1999년도에 1호점이 나오는데 이대 아니었나요? 정확하십니다. 네, 네. 아. 이화여대 점이 1호점으로 해서 1999년도에 생겼고요. 현재 지금 뭐 네. 굉장히 많은 매장수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환경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스타벅스의 이 친환경 컵을 사용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확인을 해봤고 ESG 회원과 환경, 친환경과 관련된 기회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봤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말 또 확인해볼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실까요? 자, 두 번째 셀럽의 말은 캐시 우드의 이야기입니다. 캐시 우드가 이야기를 했는데 트위터를 통해서 4월 6일에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 캐시 우드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산성 덕택의 실질 GDP 성장률이 전망치보다 높고 물가 상승률도 낮다. 이것은 수익의 질이 크게 높아졌음을 시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실질 GDP 성장률이 전망치보다 높고 인플레이션도 낮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을지 캐시 우드의 이야기를 최영호 고문과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문님, 네. 캐시 우드 저희 한번 인터뷰 가능합니까? 예, 지금 뭐 이메일 좀 주고받고 있고요. 캐시 우드와요? 예, 지금 하고 있고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조만간에 좀 제가 만나려고 지금 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기대됩니다. 근데 이제 이 캐시 우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들은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GDP 통계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GDP 통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잘 살고 못 사는 나라 비교하려고 나온 거니까 자기는 우주 시대를 지금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쵸. 그게 어떻게 이것을 옛날 거다 이거죠. 예, 옛날 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변곡점을 넘어왔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월가에서는 캐시우드가 지금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를 지금 운영하는 게 네. 데이터나 어떤 규칙에 의해서 운영하지 않고 캐시우드에 너무 직관에 지금 의존하는 거 아니냐는 비난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 통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적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어떤 변곡점을 만들어가는 우주산업이라는 부분들에 지금 끌고 가는 캐시우드의 어떤 내용들을 지금 얘기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따라서 지금 뭐 이것도 잘 써야 되고 지금 이거는 데이터가 지금 100년 이상 이제 축적이 되기 그쵸.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캐시우드의 직권이 밸류에이션 쪽으로는 또 훌륭하게 적용이 되니까 같이 써야 되겠죠. 네네. 네. 자, 캐시우드의 이야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GDP는 뭐 너무 옛날 수치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게 또 시장에서는 어쨌든 모두 통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또 이런 언급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셀럽은 말했지까지 최영호 고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영호 고문과 함께 뭐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와 셀럽들의 이야기 확인해봤는데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이야기도 또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